해병대 2사단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청룡전사 우수대대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강하고 실전적인 더센 해병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노푸름 하사의 보도입니다. 완전군장과 소총으로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철책을 따라 난 오솔길을 달립니다. 가벼운 몸으로 뛰기도 쉽지 않은 거리를 완전 무장 상태로도 흔들림 없이 질주합니다. 해병 2사단 청룡전사 선발대회 마지막 날인 16km 급속 무장 행군 모습입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중대에서 따뜻하게 얼굴을 붙이고 싶습니다. 화이팅! 합격 기준에 들어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고 마침내 참가자들이 도착 지점에 다다르자 군악대 연주가 시작되고 동료 장병들은 뜨거운 포옹과 박수로 축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더 센 해병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는 해병대 4대 핵심 과제에 16km 급속 무장 행군까지 더해져 체력, 정신력 모든 면에 강인한 전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4단 각 예하부대 우수인원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첫째 날 턱걸이가 포함된 기초 체력과 생존술, 둘째 날엔 탄통 들고 앉아서기와 사상자 메고 달리기 등의 전투 체력과 주 야간 전투 사격이, 셋째 날엔 정신전력 평가와 전투 수영이 실시됐습니다. 입대 전에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강한 해병이 되고 싶어서 해병대 지원하게 됐는데 이번 청룡전사 선발 대회를 통해서 강한 해병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13대대 열한중대 화이팅! 지난해 처음 실시해 이번이 세 번째인 청룡전사 선발대회는 더 센 해병 프로젝트와 참해병 혁신운동이 녹아있어 자연스레 참여 장병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지원하게 되면서 4대 핵심 과제를 숙달하고 거기에 대해 강한 정신과 강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룡전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고 청룡전사를 할 때는 힘들었지만 청룡전사를 끝마치면서 성취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부대는 오는 2일 종합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청룡전사 1명과 우수 청룡전사 5명을 최종 선발해 트로피와 배지를 수여하고 참가자 평균 최고 점수를 획득한 우수대대엔 청룡전사 수치를 전달해 부대에 영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부대는 올해 더 강하고 실전적인 전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매 분기 대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노푸름입니다.